한국수 진짜 맛있네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. 먹는데 찾느라고 엄청 고생했었어. 근데 밤늦게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나 그것도 배고파가지고 돌다가 와 주차할 데도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어. 어? 나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너 혼자 삼겹살 비빔냉면도 있어요? 예. 비냉 하나랑 콜라도 하나 줘. 예. 생삼겹살 원래 냉동삼겹살 먹고 싶었는데 냉동삼겹살 파는 데가 못 찾겠어. 원래 얇은 냉동삼겹 먹으려고 했는데 오 맛있겠다. 원래 이런 먹방을 하고 싶었는데 맨날 맨날 미루다가 그냥 아 이제 안 먹겠다. 나 볼링 재밌었어. 너무 오랜만에 쳐가지고 너무 연기 많이 나는데 한번 뒤집고 볼 줄까? 지금 자르는 거 너무 큰데? 얇게 자를까? 짜잔! 얇게 자를? 뭔가 혼자 와가지고 술을 안 먹어서 비냉까지 시켰어. 한국수 진짜 맛있네. 사람 옆에 지나갈 때가 너무 무서워. 너무 민망해. 누가 보냐고. 지나가서 이렇게 보고 가는 거야. 알지? 그 고개 돌려서 끝까지 보고 가는 거 알지? 나 여기 안기까지도 저기서 여기 뒤에 서가지고 저 혼자 저만 찍으면서 먹을 건데 인부시켜서 먹을 건데 혹시 그 방송 그 혼자 여기 말이 안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앉기까지도 한 5분 넘게 서 있었어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자주 하면 익숙해질 것 같아. 자주 안 해봐가지고 나도 원래 내 성격 이런 거 절대 못하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같아. 근데 진짜 밤에 운전하니까 왜 이렇게 재밌어? 밤에 운전하니까 너무 재밌어. 차가 별로 없으니까 막 80도 막 달아도 그냥 너무 재밌어. 아 완전 운전해. 나 진짜 아직도 차 긁은 적 없어. 차 긁은 적 한 번 있다. 내가 말고 편집자님이 차 긁은 적 있어. 차를 빼야 되는데 기둥이 차를 빼는데 기둥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주겠대. 내려버려. 편집 운전 잘하거든.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해가지고 내렸는데 내가 이게 파킹 버튼이 이게 드라이브가 올리는 거, 아 드라이브가 내리는 거? 후진이 올리는 거? 그 파킹을 누르는 건데 거기 매니저님 세 분이 타고 있었거든? 그 파킹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잠깐 한눈 팔았대. 그래가지고 그 후진하다가 뒤에 뿡 기둥이 뚱 했는데 다행히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섰는지 그 기둥에 돗자리가 감싸져 있어가지고 진짜 조금 찍혔다고 하는데 사실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? 그래서 편집자님이 찍혀있대. 근데 내 눈에 안 보여서 괜찮아. 그래서 계속 편집자님 계속 죄송하다고 이거 너무 엄청 미안해 하길래 처음에 그냥 장난친다고 월급에서 깐다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월급에서 깔 거예요 이렇게 하길래 괜찮다고 어차피 나중에 다른 차가 내 뒤에 가가지고 가라고 그냥 같이 갈면 된다고 얘기했어. 야 사실 안 되면 아직 사실 딸려면 한 잔 먹을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. 반팔씨 야 이제 그래 욕 못할 것 같아. 결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? 나?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할 거야.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. 나? 모르겠어. 근데 결혼할 사람은 뭔가 잘 되는 사람보다 약간 재미도 있었어. 아 진짜? 아 그리고 이렇게 이수근이랑 결혼한 사람 왜 이렇게 부럽냐. 그 사람 진짜 집에서도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그런 재밌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. 그냥 뭔가 이상형이 아니라 그냥 매력있는 사람? 아니지 그거지. 잘생길 거면 아주 잘생기던지 안 잘생겼으면은
별로 웃기기나 됐으면 좋겠어. 사실 나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 못했어. 나이도 많은데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결혼 못했어. 나 결혼 못할 것 같아. 근데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을 하는데 외로운 것보다는 괴로운 게, 아 괴로운 것보다 외로운 게 낫다고 그랬어. 아니면 괴로울 수도 있어. 앞으로 해보고 싶은 야망이 엄청 많아. 이것도 하고 싶고 나중에는 도자기덕을 만들어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뭔가 용기가 안 나서 이게 용기는 나는데 너무 귀찮은 것도 있어. 아 샤넬가 다니는데 이거 저 남자들 저 원래 저러는 거야. 아니 이거 가방 비싼 거 아니거든? 비싼 거 아닌데 학교에서 온 사람인데 내 옆자리가 미라클이었거든? 근데 미라클이 가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방이 이거 막 계속 이러는 거야. 막 계속 이래.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. 가방 이거 누나 이거 막 이래. 그래서 나한테 해가지고 아, 아니라고 가방 저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넘어오네 이러잖아. 아 이거 가방 30 정도였나? 20, 30 정도. 근데 엄청 싼건 아닌데 그것도 엄청 비싼 것도 아니어가지고 일단 계속 가니 계속 그러길래 어디 빨리 간다.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게 진짜 뭐 그냥 뭐한거 없는데 갑자기 사년이 훌쩍 지나가 있어. 진짜 딱 저 한마디 맞는 것 같아. 깻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35이래. 나 지금도 막 엄마가랑 아빠가 내 나이 잘 모르거든. 엄마가 나한테 몇 살이냐 그러면 나 고민.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볼링공을 그냥 트렁크에다 그냥 놓고 운전했거든? 근데 막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출발할 때마다 쿵쿵쿵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운전하면서 아 머릿속으로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나 트렁크에서 뭐 다 부서지는 소리 난다 아 머리 박았어. 내 볼링공 거 어디 넣어놨어. 내가 이때 여기 주차하자마자 진짜 큰일 남을 비속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세우자마자 아 저 뜸을 감지하고 잘 옮겼지. 누나 차 감지나지? 차 보니까 누나랑 사귀고 싶지? 옆자리 타고 싶지? 그래서 이 차 샀어. 근데 처음 그 차 뽑을 때 좀 고민했었거든. 이거랑 뚜껑 열리는 차랑 엄청 고민했었는데 나 절대 뚜껑 안 열고 탈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내성적인데 뚜껑 어떻게 여냐고. 근데 그 뚜껑 열리는 게 예쁘잖아. 그냥 겉에서 멀리서 봐도 그냥 예뻐서. 근데 뚜껑 열리는 거랑 진짜 엄청 고민했는데 아 내가 아무 생각해도 뚜껑은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현실 카트라이더 하러 갑니다.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재방송 와주셔서 감사하고 늦게까지 저랑 소통해주셔서 고맙고 다들 좋은 밤 되시고 가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.